여러분, 안녕하세요. 듣고 따라하고 일상생활에 적용을 하면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즐거운 삶을 살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듣고 흘려버리면 말 그대로 똥덩이로 남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TV 똥덩이 민동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는 이제 왜이 허리를 그 디스크라든가 이런 걸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영상을 만들었는데, 오늘 만들 영상은 이제 그게 아니고,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 뭐 개개인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도 못 만나고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고 또 외로움, 이거를 또 참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그 모여가지고선 파티하다가 또 코로나 바이러스 번지고, 정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면은 이게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다 거기다 돈을 써버리면 또 다른 데다 쓸 것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마치 모순이라 그러죠. 창과 방패. 이러한 형태의 어떤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일이나 뭐 이런 것들, 또는 지금 당장 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괴롭다라고 하는 그게 낫지. 그죠? 그게 낫지. 혼자서 외롭게 이렇게 버티는 거는 진짜 나는 못할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이제 저는 만났습니다. 예, 그게 한두 분이 아니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그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는 거는요, 왜 나한테 지금 현재 삶의 고통,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채널을 소개를 하면서 뭐라 했냐면은, 듣고 따라하면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즐거운 삶을 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똥덩이로 남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면은 듣고 따라하면 고통에서 벗어난다라고 했는데,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라고 하면, 지금 내가 그 삶에서 오는 고통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두 가지였죠. 하나는 뭐죠? 예,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일이라든가, 또는 내가 당장에 필요한 돈을 모아야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 모을지 이런 것들, 그 돈이 없기 때문에 힘든 상황. 또 내가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매출은 늘지 않고 이런 상태로 계속되는 상황.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 직장 생활을 하는데, 아, 직장 생활 너무 힘들어, 괴로워, 직장 상사가 괴롭혀, 뭐 이러면,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수가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런 고통과 지금 하나의 고통이 또한 가지가 또 있죠. 뭐냐면 외로움의 고통이죠. 이거는 내가 지금 당장 뭐죠? 그 당장에 먹고 산다든가 이런 속에서 괴로워하고 이런 고통이 아니죠. 자, 그럼 민동필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할 때, 이 고통은 어떤 것을 뜻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사실은 예, 이런 삶의 고통 중에서도 그 앞에 부분에서 내가 지금 당장 당면한 문제의 그 고통은, 물론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제 생물학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예, 제가 앞서서 그 생물학 강의 링크 보여드린 것 있죠? 그 지금 제가 해놓은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되나? 예, 되네요. 자, 그러면은 제 사진을 줄이고 요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유튜브 채널 가시면은 제가 생물학 강의 시작했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 바로 요 부분입니다. 그냥 유튜브에서 제 거가 이게 주소가 어떻게 되냐면은 유튜브.com의 유저의 펀더드 에듀케이션 이렇게 치시면, 그러면은 이제 바로
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제 채널인데 생물학 강의를 제가 이제 시작한 지 2주 됐고 요번 주 되면은 이제 3주 되는데 이 강의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 하나의 방법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왜냐면 이 강의에서 살아가면서 벌어졌을 때 내가 직장에서의 일과 또는 내가 내 프로젝트를 한다든가 내가 내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물학이라고 하는 생물의 과목에 있는 내용을 주제로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내가 지금 당장 당면한 문제, 내가 돈이 없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내가 돈을 벌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들 또는 내가 그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그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내가 진행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 이것이 하나의 기본적인 접근 방법인데, 이 접근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생물학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서서 이야기한, 뭐, 요거는 이제 접고요. 예. 제가 앞서서 이야기한 그, 이 삶의 고통, 외로움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방법. 과연 무엇일까요? 예.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다가오는 그런 고통이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에 화가 나고 있는데, 화를 내고 있는데, 내가 왜 화를 내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화가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까,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충돌만 더 심해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러한 데서 오는 그 고통들,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통들은 이제 그런 고통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그러니까 생물학 강의와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이제 여기서 다뤄지게 될 텐데 어쨌든 이제 그렇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일단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왜 내가 지금 당장 프로젝트나 뭐 이런 것들 가지고서는 이게 잘안 풀리고 일이 잘안 풀려서 괴로워한다라고 했을 때그 괴로워할 때의 그 고통 왜 견디기가 쉬울까요? 외로움보다. 많은 분들이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예. 이런 괴로움은 견디기가 조금 수월한데 외로움이 사실 외로움과 같은 것이 견디기가 어렵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요. 사람은 내가 당장에 어떤 이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그렇습니다. 진화의 그 과정에서 이 모든 생명체는 어떻게 되냐면 그 힘든 시기를 거쳐서 내가 그것을 견뎌냈을 때 내가 성취를 하면 그 성취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뭐냐면 내게 힘든 그런 과정이 딱 주어지면 사람들은 두뇌가 먼저 돌아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굉장히 추운 경험을 했다. 그리고 올겨울에 그 지난해에 추운 뭐 올해라고 해야 되겠나요? 예, 굉장히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다. 그러면 내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죠? 어떻게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이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들어오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방법을 찾습니다. 능동적으로 내가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이 힘들다라고 하면 그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외로움과 같은 거는 그 근원을 찾기가 방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로움을 어떻게 견뎌 나가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선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거 이외에는 크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외롭다라는 게 결국은 혼자만의 생활이잖아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아마 가장 큰 관건일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요, 딱 하나입니다. 내가 그 외로움의 근원을 찾아야 됩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내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방법을 찾을 때도 그 당면한 문제의 근원을 찾아야 되거든요. 내가 왜 그런 일에 벌어지 지금 이런 일이 왜 벌어졌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찾아야만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죠. 똑같습니다. 이쪽에서도 내가 외로워한다라고 했을 때그 근원을 찾을 수 있어야 그 근원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외로움이 아니라 화를 놓고 가장 간단한 게 화니까요. 화를 놓고 이제 예를 들면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길 가다 돌고래에 딱 걸려서 넘어지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화를 내는지 아세요? 돌고래 때문에 또는 내가 지금 아들 녀석이 진흙
잔뜩 묻은 옷을 들고 이제 입고 달려와가지고 집안을 진흙탕으로 만들어 버렸다. 흙을 막 뿌리고 있다. 그러면 화를 확 내죠. 내가 화를 낼때왜 화를 내죠? 그 아이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걸어가면서 돌뿌리에 걸렸을 땐 내가 가는 길을 보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 눈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 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찾죠. 저 쇼윈도우에 있는 가방, 또 스포츠 용품점에 있는 아웃도어 제품들, 또는 음식점이 있는데 사람들이 줄을 쭉 서서 있으니까 아, 저 음식 저집 맛있게 하는가 보다, 맛집인가 보다, 나는 언제 한번 저기 가보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내 눈은 내가 가는 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는 요즘은 가장 흔한 거 있죠? 문자 하면서 가거나 전화기에서 뭔가 서치하면 그 웹에서 뭐 검색하면서 걸어가거나 그러다가 부딪혀 놓고는 이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왜 돌뿌리가 있어서 내가 넘어지게 만드나? 이런 데서 화를 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가? 내 눈은 내가 원하는 쪽으로 끌려갑니다.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에 내가 이제 눈이 가고 두뇌가 그쪽으로 고정이 되니까 내 눈앞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벌어지는 현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화를 내는 대상을 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기 때문에 근원을 찾아서 해결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외로움은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죠. 예, 외로움은 뭐 근원은 같지만 예,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럼 외로움 같은 것 여러분도 외롭죠? 예,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외로울 때그 외로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찾아야죠.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냥 혼자 있으니까 외롭다? 이거는 그것에 대한 답이 안될 수가 없죠. 예, 외로움이 온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죠? 내가 지금 무엇인가 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건 둘째 치고, 그쵸? 지금 당장 게임이라도 하는 사람이면 게임이라도 즐겁게 하죠. 지금 당장에 앉아서 내가 그 뭐죠? 이 예를 들어가지고 전화기가 고장이 났던가 아니면 전화기를 새로 사야 된다 그러면 전화기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느라 바쁘겠죠. 내가 무엇인가 할 것이 있으면 외롭다는 생각이 들 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뭘까요? 외로움이 오는 거는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외로움이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은 어디서 올까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을 한 번도 익혀보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장에 가 있으면 외로울 시간이 없죠. 내가 학교에 가 있으면 외로울 시간이 없죠. 내가 친구 만나서 이야기하면 외로울 시간이 없죠. 예. 그럴 때는 외로울 시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계속 바쁘게 돌거든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오는 순간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수 없는 순간이 바로 외로움으로 다가오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삶이 외부에서 결정된 것에 따라 내가 움직이는 거지 외부 내가 무엇인가를 능동적으로 무엇을 만들어 보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외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무엇인가를 능동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능동적으로 할수 있는 것 집안에서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안 만나도요. 그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요리하는 것. 빨래하는 것. 청소하는 것. 뭐또 뭐가 있을까요? 예. 뭐 집안에서 TV 보는 거, 뭐 아니면 게임하는 거, 책 읽는 거,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즐거워하지 않고 하려고 하지 않고 마치 왜 이런 거 있죠? 이 TV를 보든 뭐를 보든 이렇게 부잣집에서 보면 그 부잣집의 그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딱 앉아서 힘 빼고 딱 앉아서 야, 이거 좀 해와. 차 한잔 타오지. 빨래해. 청소해. 이 청소 안 했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어쩌죠? 할 일이 없으니까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도 괴롭혀요. 여기 청소 안 됐잖아. 이거 안 됐잖아. 야, 너뭐 하는 거야? 내돈 받아먹고서는 너 지금 일 제대로 안 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갑질을 하죠. 갑질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들이 할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갑질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욕을 하시거나 뭐 그러실 수 있는데 저는 뭐 그런 사람들 욕안 합니다. 왜?
어디서 오는지 그 근원이 뻔히 보이거든요. 할수 있는 게 그것 말고는 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쓸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머리가 단순하게 그 고정이 돼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면. 뭐 차라리 돈이 있어서 갑질하면 외로움에서 벗어나겠죠. 사람 고용해 놓고 앉아가지고 야 이거 안 됐어 이거 안 됐어 너 운전 제대로 못해 뭐 이러면서 때리거나 이거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예. 그리고 돈으로 막으면 되겠죠. 하지만 일반인이라면 예. 돈이 그렇게 충분히 많거나 뭐또 아주 적어서 진짜 힘들지 않고 그 중간이라면 아마 여러분들 그 생각은 들 겁니다.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내 몸을 내가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요. 무엇인가 내가 재밌는 것을 찾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 이건 외부에서 오는 겁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주어지면 내가 일을 할수 있듯이 이런 것들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는 해결책이 안 됩니다. 외로움은. 누군가 일을 주어주고 누군가 그 재밌는 거를 줘야 되니까요. 게임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돈 내고 사가지고 내가 하는 거지만 게임을 만들어서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건 뭐가 있죠? 나 스스로 할수 있는 것? 예. 집안에서 할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요리 이런 거를 찾아서 스스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왜 스스로 하면은 재미가 없어 보이죠? 사람들은 그런 걸 얘기하죠. 그 양반집 예전에 양반집 사람들은 소나 이런 거를 잡는 사람들을 백정이라 해서 무시하죠. 예, 이런 게왜 생길까요? 자기들이 죽이지 않고 자기들은 고기만 주는 대로 받아 먹으니까 그런 거죠. 예. 이렇게 이런 거는 요리를 하는 거는 뭐좀 뭐랄까 그 요리사들이 하는 일이야. 또는 내가 요리사를 고용해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나는 부리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계층화된 그런 사고 속에 고정이 되면 될수록 이런 생각들이 그 많이 듭니다. 그러면은 요리를 내가 직접 한다는 것을 하면 내가 요리를 왜 해? 그러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요리하는 사람들 무시합니다. 쟤는 요리사일 뿐이야. 내가 소를 잡지를 않는 사람이 소고기를 먹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쟤는 백정이야. 이런 식으로 천시하죠. 이게 어디서 올까요? 자기들의 머리가 다 거기에 고정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그 눈앞에는 그 돈과 권력이 중요해 보이고 그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앉아서 받아먹기만 하는 거를 보니까 아, 저렇게 하는 게 저의 좋은 건가 보구나. 저게 진짜 인간의 삶인가 보구나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에 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런 거는 인간의 삶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백정보다 못한 동물의 삶입니다. 왜? 내가 하는 걸 내가 스스로 해보지도 않는 거니까요.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방법을 여러분들께 한 가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능동적으로 움직였는지. 능동적으로 움직일 때는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이유가 있으면 능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요리를 하든 뭘 하든 내가 거기다 이유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유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이유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요리를 하는데 그냥 단순히 저녁을 맛있게 먹어야지, 뭐 밥을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러면은 요리를 즐길 수가 없습니다. 요리를 즐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는 이러이러이러한 거고 이 재료에서는 어떤 맛이 나지? 하나하나 재료들의 맛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들이 조합됐을 때 어떤 맛이 나지? 이렇게 내가 궁금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가 궁금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 이게 어떤 조화를 이뤄낼까? 여기에다 어떤 거를 집어넣었을 때 어떤 맛이 날까? 라고 하는 것이 궁금한 게딱 생기면은 요리를 할 이유가 생깁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예. 어렵죠? 예, 처음에. 하지 않았던 거를 하는데 그게 쉽게 되나요? 테니스를 안 치던 사람이 테니스 치면서 하루아침에 프로처럼 테니스 하기를 바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건 꿈에서나 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이런 꿈속에 빠지면은 현실과 멀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봐야 됩니다. 예.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어쨌든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지금 당장은, 아, 그래? 지금 내가 당장 요리라도 해가면서 한번
즐길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볼까? 라는 생각으로 직접 요리를 해보세요. 이렇게 시작을 해야 무엇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야 이유도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무엇이든지 주변에 있는 것 그냥 앉아서 내가 스스로 움직여지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 머리로 이유를 찾고 그 궁금한 걸 질문을 찾고 궁금한 걸 바탕으로 이유를 찾아서 만들기 이전에는 그냥 무조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움직여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빨래가 있다? 빨래 하시면 되고, 요리를 해야 된다? 요리하시면 되고, 집안 청소를 해야 된다? 청소하시면 되고, 하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를 하시면서 하나하나 관찰하면서 내가 하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아마 조금씩은 지금에 있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오는 외로움이나 이런 거를 견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